왜냐니까 뭐 입마 형이 입마 대놓고 고개를 맞춰버리나. 왜냐니까 저는 학교에 강의하는 선생이 아닙니다. 예.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보다시피 이 무초한 옷을 입은 저는 각설입니다. 여러분들은 생각 안 납니까? 40년 전에 우리 그냥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정부사 앞에서 으시고 들어간다 하면은 재수없다고 오줌 갖다 붓고 똥을 갖다 붓고 산뜸을 붓고 기억나지요?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. 근데 왜 자꾸 예의에 그래요? 알았다 임마 이래야지요. 제 말이 맞지요? 알았다 임마 그러세요. 제 말이 맞지요? 어떤 놈이 또 임마 하냐 그러란다고. 임마 하란다고 임마 하면 되냐 임마 하더라. 그러면은 보약 같은 친구 그걸 갖다가 140으로 인노를 해놔놓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팔고 나를 들어갈라고. 알았지요? 알았다 임마. 그렇지. 아 이거 형이 마음에 들었었어. 그래야 솔직히 속이 시원합니다.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 감추지 말고. 그러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섯 개를 팔기 위한 미리 내가 예고의 큰절을 드리며 보약 같은 친구 145로 조져보라.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이유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여러분 왜 그래 입마 그래야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랑도 별것도 했어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못 살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Oh.